배우 이순재 인터뷰. 4시를 다져서 나이를 먹을수록. 배우 이순재가 후배 이병헌, 최민식, 송강호 등 내가 봐도 4시를 다진 알갱이가 있는 배우들이다 고국찬했다. 휴먼 영화 덕구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의 것과 최선의 방법으로 손주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덕구 할배를 연기한 이순재.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로맨틱 헤븐 이후 덕구로 7년 만에 관객을 찾은 이순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가진 스포츠 조선과 인터뷰에서 영화 속 비하인드 에피소드와 근황을 전했다. 최초의 1일 연속극 주인공, 최초이자 최고령자로 연예대상 수상자,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해 최고령 해외 영화제 연기상 수상 등 각종 최초 그리고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국민 배우 이순재. 올해 만 83세, 연기 경력만 무려 62년 차인 그가 오랜만에 스크린 주연으로 나서 관객에게 감동의 열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드라마는 물론 예능, 스크린까지 종횡무진하며 한 해도 쉬지 않고 작품을 이어간 이순재는 덕구로 오랜만에 스크린 컴백을 결심한 데 이어 노개런티로 작품에 참여해 대배우로서 다시 한번 뜻깊은 의미를 남겼다. 담백하고 진한 사실적인 메시지를 담은 덕구의 시나리오에 매료돼 적극 지원에 나선 것. 대배우로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국민 할배의 품격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덕구다. 이순재는 배용준, 같은 경우는 KBS2 드라마 겨울연가 하나 찍고 연기가 끝나지 않았나? 또 MBC 대왕사 신기도 참여했는데 어색한 느낌이 많았다. 최근에는 송중기가 핫스타로 떠올랐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하나로 떴다. 요즘 스타들에겐 조건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의 조건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나도 과거엔 스타로 뜨긴 떴지만 요즘 스타들처럼 빌딩을 몇 채 살 정도로는 벌지는 못했다. 나도 요즘 나온 배우들 같았으면 빌딩을 여러 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순재는 빌딩을 여러 채 살 정도로 스타가 됐다고 해서 배우로 역할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이병헌 같은 친구들은 4시를 다지며 작품을 임하고 있고 이밖에 최민식, 송강호 정도는 알갱이가 있는 배우들이다. 나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대기만성이라 늦게 떠도 괜찮다고 말한다. 우리 직업은 정년이 없다. 연기 실력이 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덕구는 어린 손자와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순재, 정재훈, 장광, 성경숙, 차승배 등이 가세했고 방수인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오는 4월 5일 개봉한다.